지영 씨, 오늘은 밥 내가 샀으니까 아직은 두 번 남은 거 알죠? 아유, 지가 사야 되는데. 아, 대표님이 밥값을 내버리면 어쩐대요. 지영 씨가 내 여친 되는 거 결정 안 해주니까 내가 불안해서 시간 벌려고 그러죠. 아무튼 두 번 다 먹기 전에 결정해야 돼요. 그 전에 말해주면 더 좋고요. 야, 알겠어요. 조심히 가세요. 공대표 아직 남친 아니네요? 근데 왜 남친이라고 거짓말했어요? 아, 지 맴수 그러는 거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. 그 좀 더 신중하려고 그 고민을 하는 거고요. 그 뭐냐고 그거. 예, 그 밀당, 어? 그거 하는 거예요? 밀당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남친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래요. 뭐 지금 썸 타는 중이에요. 됐죠? 아니 근데 왜 감독님 그렇게 남의 일에 신경을 쓰고 그래요? 사람 귀찮게. 지영 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지영 씨 되게 불공평한 사람이네요. 지가요? 아, 뭔 말이에요? 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. 근데 왜 공대표랑은 밥 먹으면서 나랑은 안 먹어요? 나랑도 세 번 먹어요. 그리고 결정해요. 싫은데요? 지는 감독님이랑 한상에서 밥 먹기 싫어요. 왜요?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가 뭔데요? 아니 감독님도 날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. 아니 그 이유 얘기해 좀 나도 얘기해 줄게요. 왜요? 말 못하겠죠? 아니 그럼 지한테도 그 물어보지 말아요. 지가 이러니까 궁금하죠? 열받아 죽겠죠? 그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그 뭐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보네요. 감독님 그동안 나 간본 거죠? 근데 내가 딴 남자 만난다니까 괜히 나 찔러보는 거죠? 나 그렇게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. 나도 알 거 다 알아요. 그러니까 나 그 찔러보지 말아요. 하, 진짜 미치겠네.